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메트로 밴쿠버 교통경찰은 전자제품에 대한 절도 건수가 증가했다며 대중교통 이용 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 범죄율이 대체로 모든 분야에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경찰은 지난해 전자제품에 대한 절도율은 약 20%가량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제품 절도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난 사건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용의자가 지하철 열차 문 옆에 숨어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다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핸드폰을 낚아채 달아납니다. RCMP의 팀 쉬드 씨는 이처럼 스마트폰 절도범들이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재판매가 쉽고 경찰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스마트폰 절도는 수익성 범죄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도난 휴대전화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암호 보호 기능을 켜놓고 분실 또는 도난 시 휴대전화를 추적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